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드는 일.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것. 봉사는 사랑입니다. 오, 하트가 너무 큰데요? 아, 손이 크셔요. 지난 금요일 아침 추운 날씨였지만 훈훈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제주시 이호동을 찾았는데요. 어떠세요? 발걸음이 가벼우시네요. 예, 예, 아이고 어르신. 예, 예. 아이고. 가방 이거 가져올 거야. 예, 그 마우라요. 이 예, 예, 알들이 나오고 있어. 생각. 자, 잠깐만. 예, 목대리. 신발부터 다 챙겨주시는군요. 예. 오늘 저기 장애 어르신들 모시고 저기 나들 행사 가려고 합니다. 이호동의 마을 주민들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떠난다고 합니다. 평소 이동이 불편해서 나들이는 생각조차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늘 가족처럼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슴 따뜻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너무 설레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나들이가 난 좋아. 막 집이만 들어가지 않다. 그렇죠. 나들이를 떠나기 위해 이호동 사무소로 모였습니다. 30여 명의 제가 장애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떠나는 하루짜리 짧은 일정의 여행인데요. 출발 전부터 버스 안은 들뜬 기분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3년 만에 다시 떠나는 나들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설레실까요? 15년도 했었고 그동안 어르신들이 밖에를 못 나가서 가끔 저희들이 밑반찬이나 아니면 김치 행사에 갖다 드리면 좀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한번 놀래라도 어르신들 모시고 놀래 가볼까 해서 회원들이랑 의논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호동 마을 주민 20여 명으로 구성된 이호동 장애인 지원협의회는 매년 장애인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들을 함께해오고 있는데요. 바다 환경 정화 활동과 마을의 꽃 심기, 풀베기 등 활동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재미있는 서커스 관람도 하고 오후에는 안덕면의 한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코끼리 쇼 갑니다. 코끼리 쇼? 코끼리 쇼요? 예, 본 적 있으세요? 예?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본 적. 반하신가? 본 적. 나 잘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보죠. 예. 자, 바나나 하나씩 가지고요. 예. 오늘은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코끼리를 구경할 겁니다. 입구에서 바나나를 먼저 하나씩 챙겨드네요. 코끼리. 잔뜩 들뜬 표정의 어르신들인데요. 드디어 코끼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와. 어마어마한 크기에 코끼리에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야. 박수도 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공연을 펼치는 코끼리가 마냥 신기한 듯 코끼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코끼리에게 바나나도 건네보는데요. 아이들처럼 마냥 신난 얼굴입니다. 괜찮네요. 이야, 오, 섰어요. 어이구야. 두 발로 걷기도 하는 코끼리들을 보니 마치 손주들의 재롱잔치 무대를 보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도 봉사자들도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 정말 즐거워 보이세요. 우리는 이런 공연들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함께하기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삶의 활력소를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연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재미 좋았어요. 늙은 누난 누게 말 걸은 사람도 있고 혼자 살아누나 외로운디 이렇게 영어 참 저 독거 노인들 저렇게 구경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너무 고맙고 양 감사드립니다게 정말로 양. 같은 날 제주시 애월읍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득 쌓인 쌀들 보이시나요? 애월읍 사랑의 삼고리라고 적혀져 있는 이 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 아침에 이렇게 쌀이 이만큼 쌓여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요. 네. 이거 뭐예요? 우리 애월읍 그 사랑의 삼고리 그 봉사 단체에서 그 어려운 가정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오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예, 오늘 그런 날짜입니다. 근데 사랑의 삼구리라는 단체라고 하는데 어떤 단체예요? 그 사랑의 삼구리는 그 특히 우리 애우리만 있는 단체인데 예,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예, 민, 관, 수혜자 이렇게 세 개 매체가 삼구리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제 민에서는 이런 기금을 조성하고 관에서는 그 어려운 그 소외 계층을 이렇게 발굴해서 그 어려운 계층 수혜자에게 이렇게 직접 혜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애월읍 사랑의 삼고리는 2001년 시작돼서 올해로 17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쌀 나눔 행사를 비롯해 청소년 장학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긴급 의료 및 생계 지원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17년 동안 대단하시네요. 20kg짜리 100포대의 쌀을 각 가정에 배달하기 위해 마을별로 7개의 조를 짰습니다. 이날은 눈발도 내리고 유독 추운 날이었는데 현장은 훈훈한 열기로 추운 줄을 몰랐답니다. 힘 좀 쓰셨네요, 혜진 씨. 저도 위원장님 조와 함께 네. 사랑의 쌀 배달에 나섰는데요. 알기로는 할머니인데 네. 그 혼자 사는 독거인이에요. 아~ 그래서 겨울을 살라 그러면 아무리 힘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우리가 쌀을 한 포대라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든지 네. 좀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네. 이 쌀이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이거 애월누배가 예. 이 사랑이 삼구리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예. 봉사 단체인데 이거 어려운 분들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이거 드시면서 잘 세세요. 예. 자, 자 편히 계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아, 우리 어르신 연세가 90세래요. 근데도 건강하신데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어르신들 만나시고 하시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저 적은 일의 쌀이지만은 이렇게 전달하고 나면은 참 뿌듯한 감이 있습니다. 예, 저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본받을만 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가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봉사자분들도 이것 때문에 봉사를 계속하시는 거겠죠?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덩달아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네. 우리 위원장님에게 나눔과 봉사란? 나눔과 봉사란 서로 이제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봉사함으로써 저 받는 분도 굉장히 겨울철에 훈훈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누군가에겐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올겨울 그 어느 때보다 추위가 예상되면서 겨울나기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올겨울도 무사히 보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봉사는